안녕하세요. 오라매필입니다. 오늘은 99에서 구체관절 인형을 한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디폴박스예요. 키는 포켓 사이즈 인형인데요. 과연 포켓 사이즈일지 열어보겠습니다. 99 인형을 구매하시면 이런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안구 키우는 방법과 혹시 텐션줄을 놓쳤을 때 다시 조립하는 방법, 손파츠 변경 방법, 가발 착용법, 인형의 이동 및 보관 등 상세 사이즈까지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디폴 상자와 함께 잘 보관하셨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한 번씩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이동 가방이에요. 요거 가방도 너무 귀여워서 평소에도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앞에 헤드캡을 쓰고 있어서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키는 포켓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커 보이지 않나요? 99에서 새로 나온 애니메 안구를 끼는 팝콘이라는 사이즈의 인형이에요. 자, 헤드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정말 몸보다 무거워요. 바디는 포켓 사이즈와 동일한 16cm용 바디고요. 머리는 유딩이처럼 6-7인치 가발을 사용하는 크기의 헤드예요. 그리고 안구는 20mm 애니메 안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화 그림처럼 생긴 안구를 애니메 안구라고 하고요. 이런 안구가 들어가는 눈이 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헤드 디자인을 애니메 월드라고 불러요.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애니메 월드가 들어왔습니다. 우왕. 오, 신기한 거 발견. 저는 애니메 월드가 처음이라서 이런 메이크업은 처음 보는데요. 일단 아이라인의 그림체도 조금 특이하고 볼터치에 만화처럼 이렇게 빗금이 그어져 있어요.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입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나중에 혹시 메이크업이 오래돼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제 마음대로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애니메 월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나중에 어떤 얼굴을 그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손파츠도 들어있네요. 아, 지금은 주먹손을 끼우고 있습니다. 예쁜 99의 인형들 포토카드와 오! 정품 인증서입니다.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오! 반짝반짝한 홀로그램 스티커도 있네요. 이야! 팝콘 사이즈는 일반 포켓들과 옷을 모두 호환할 수 있어서 포켓 사이즈 물품, 뭐 신발과 의상 모두 착용이 가능하고요. 헤드는 6-7인치니까 보통 유딩이들이 쓰는 가발 사용하시면 됩니다. 99의 스쿨룩을 포켓 사이즈로. 와, 너무 귀여워요. 가발 한번 벗겨서 머리도 보겠습니다. 아, 일단 눈으로 헤드를 봤을 때 유딩이보다도 조금 더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면적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보면은 두께가 조금 얇아요. 앞면에서 볼 때보다요. 이렇게. 앞면보다 옆면이 좀더 납작해 보이죠? 그래서 가발은 모두 6-7인치와 호환이 되지만 얼굴은 유딩이보다 조금 더커 보일 것 같습니다. 헤드는 일반 구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리고요. 오, 눈이 정말 커요. 저는 애니메 안구가 처음이라서 지금 헤드 안쪽도 처음 보는데 점토로 고정을 한 거는 똑같지만 요 안구가 겉에 한번더 투명한 아크릴로 쌓여져 있는 게 특이하네요. 우와, 신기신기. 99의 팝콘 사이즈.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혹시 포켓에다가 머리를 뻥튀기해서 팝콘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노멀 스킨의 아이고요. 메이크업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노멀 2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셔츠 벗겨볼까? 아니, 가디건 벗겨보자. 이야,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건 뒤에서 여미는 거구나. 세상에, 몸도 참 조그맣지. 오, 아, 그리고 허리는 고무줄로 되어 있네요. 보통 포켓 사이즈 인형들도 머리가 딱히 더 무겁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가운데서 놓으면은, 머리가 많이 무겁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와, 키에 비해서 가장 대두는 우리 팝콘이 1등이네? 크기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99의 유딩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리백 스킨입니다. 자, 키를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한 겨드랑이 정도까지 오는 키네요. 둘다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고요. 일반 포켓 사이즈는 요거보다 작았겠죠? 요렇게?
그리고 머리 크기 비교 짠. 자, 같은 6-7인치 가발을 사용하는 헤드인데 앞면에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저는 차이가 나 보이는데 화면상이 어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나란히 확실히 넙대대한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유딩이가 훨씬 더 굵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 집 모글리를 같이 나란히 놓고 키 비교를 해볼게요. 모글리는 지금 신발을 신은 상태고 포켓 사이즈 아이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포켓보다 한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포켓과 나란히 놓으면 이런 느낌. 와우. 원래 포켓도 한 3.5등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포켓 아이는 3등신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2.5등신? 그래서 정말 귀엽고 메이크업이 바뀌는 게 정말 느낌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일단 입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표정도 다양할 것 같고 같은 얼굴로 슬리핑 헤드라든지 아니면 입만 이렇게 다물고 있는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하면은 활용하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월드 같은 경우에는 입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나중에 포토샵으로 표정을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나중에 편집을 해볼 거 생각하니까 신나네요. 오늘 이렇게 나인나인의 팝콘 아이를 개봉해봤고요. 앞으로 모란댁에 출연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란대필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